그러면 여기 옆에 다이오드 연결된 도트 있지. 네. 너가 다이오드를 8번에 연결하면 네. 8번부터 도트가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아래 거 도트가 그라운드지. 그럼 너가 무의식 중에 여기 6번에다 연결할 수도 있는데 내가 회로 그리는 거잖아. 나 5번이 그라운드인데 아 그 5번이 도트가 되는 거야. 회로도에 있는 권선과 도트는 내가 실물, 풋프린트 네. 실물에서 어떤 식으로 권선 잡고 팔찌를 알려주는 거지 얘가 권선이랑 같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트랜스를 감거나 할 때는 내가 회로도 배치, 회로도 연결하는 회로 구조가 어떻게 돼 있지? 를 보고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모의 실험 돼 있으니까 저것처럼 똑같이는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야. 너는 용인전주와서 배우니까 저거 정도는 알고 가야지. 아, 이런 구조니 회로 구조에 따라 내가 트랜스를 어떻게 감아야 되는구나. 라고 할 줄 알아야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심볼릭이야? 네. 심볼릭이다. 자, 근데 예를 들어. 세 가지 예를 보자. 아, 잘못 그렸다. 씨. 미안. 그냥 이렇게 내가 네모칸으로 표현할게, 네모칸. 이게 트랜스야, 트랜스. 1, 4, 5, 8. 트랜스야, 트랜스. 퀴즈야, 퀴즈. 너가 이거를 정말 이해하고 한 건지. 1, 4, 5, 8이라고 쳐. 네. 자. 이거를 심볼이거든? 풋프린트, 회로, 회로 레벨에서 연결하는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플러스가 존원이야? 네. 자, 도트가 아닌 쪽으로 플러스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플러스부터 와인딩을 시작해서 어딘가 끝나겠지? 네. 여기에 도트가 들어오는 게 맞지? 회로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2번, 3번 연결할 수도 있어. 혹은 1번에 와서 2번으로 갈 수도 있지. 그죠. 상관없죠. 1번, 이 세 가지 케이스의 차이라는 건 내가 연결한 회로의 차이일 뿐이야. 트랜스는 여기에 맞춰줄 뿐인 거라는 거지. 감등반응이 같다면 2번에서 시작하던 3번에서 시작하던 4번에서 시작하던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아무 관계 없어. 지금 내가 말하잖아. 회로도랑 PCB 하면 엄청난 권력이라고. 이걸 바꿔줄 수가 있거든. 내가 원하는데. 이 철책도 마찬가지야. 다이오드가 나가는 방향으로 도트가 있잖아. 네. 들어왔지. 네. 그러면은 다이오드는 이 위쪽으로 갔을 때 요런 거랑 등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도트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다이오드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이 권선 방향에 맞춰서. 당연히 얘는 아래쪽이 도트야. 왜? 등가적으로 다이오드가 나가는 방향이야. 얘는 다이오드 나가는 방향의 도트야. 왜? 넌 전자과고 나는 자동차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아이고 잘못했다. 여기 소리. 이건 아래다. 이게 가지. 네. 이 그라운드는 그라운드가 도트였잖아. 그러니까 그라운드 도트.
이건 그라운드, 도터. 얘는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이렇게 하고 그라운드가 도터. 연결이 따로따로 갈 수도 있고 겹쳐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없다고.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보통 뭐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기 편하게 보기 좋게 하긴 하는데, PCB는 아트웍 구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임의로 바꿔서 설계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지? 네. 그래서 트랜스를 지배하는 룰은 뭐다? 첫 번째, 방향이 같게 감는다. 두 번째는 도트부터 시작한다. 근데 모든 경우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일부러 와인딩 디렉션을 리버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도트의 반대 방향에서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목적을 위해. 그리고 심볼은 심볼일 뿐, 회로도나 풋프린트 레벨에서는 회로에 맞춰서 건설, 와인딩 구조를 바꿀 수가 있고. 원래 이 정도면 몇 달간 한 500개쯤 감아봐 하지 않은데. 너무 빨리 알려줬어. 자꾸 삽질해서. 근데 이런 개념을 알고서는 대응을 해야 돼. 실수가 좀 덜 하겠지. 네. 여기까지 하자. 이 정도.